공배가 같이 한번 할까? 예, 왜냐면 저희 어머님은 이제 한 8년 전에 돌아가셨네. 예, 이제 78세. 나 나이가 이제 연세가 78세에 돌아가셨는데, 야,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미자 선생님 노래네. 그 노래 한번 흥고. 아니, 나 오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? 왜 이렇게 더워요, 오늘? 알고 보니까 씨발, 겨울 옷을 입고 자빠졌네. 미친놈의 새끼가. 어쩐지 덥네. 아, 나는 옷을 웬만하면 안 벗으려고 그래. 옆모습을 딱 보면 S라인이잖아, 솔직한 말로. 예, 이렇게 봐봐, S라인 정확하죠? 예, 그렇죠? 사람은 예, 자, 그리고 이제 근데 배가 나오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, 솔직히. 배가 나오니까 소변 볼 때 내가 내 것을 못 보여. 그렇죠? 예, 여기 본래도 자꾸 또 요것이 나오는 만큼 요것이 자꾸 속으로 들어가네.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보내.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여관 잡아놓고 이제 씻어야 될 거 아니야. 아주 이제 거울에 딱 비춰놓고 잘 있나 못 있나 보고 이제 그 한번 궁금하면 손가락으로 탁 해가지고 쑥 당겨 딱 통 넘어 싹 들어가 버려 이제. 이 뱃살은 빼는 게 좋네. 자, 이제 예전 노래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했던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차렷 경례. 하여간 저 뒤에 서 있는 새끼들 박수 안 쳐요. 에이 진짜 씨. 자, 리듬 박수 한번 치면 좋아요.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보여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 가시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을 빨갛게 아무쪼록 우리 어머님들 사시는 동안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이 각설의 고구마 다시 한번 차렷 경례. 어머님들 아버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 사연에 가슴에 안고 혼일도 기다리는 동백아 가시 가시님은 금치 그 어느 날에 경례.